빵!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점TV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패키지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홀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엔지니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전천후 드라이버 패키지인데요. 엔지니어 굉장히 내구성 좋고 독특한 제품을 만들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신제품을 잘 안 내놓기도 유명해요. 고민하다가 빡 하고 내놓는, 오늘 소개를 해드릴 드라이버도 그중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드라이버로 보이는 이 제품 사실은 타격용 드라이버입니다. 같이 동봉해주는 비트도 타격용 비트입니다. 제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은 드라이버 대와 일본답게 NZ 타격용 비트 한 가지를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되면 걱정 한 가지가 생깁니다. 양면 비트 호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쪽에 보이지 않지만 철사로 잡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MZ비트 사용할 수 있고요. NZ용 단면 비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긴 양면 비트도 활용할 수 있고요. 일단 비트는 가리지 않는다고 확인이 됐고, 생김새 디자인 부분은 건너뛰도록 할게요.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납작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동그란 드라이버보다 내가 손을 쥐고 돌렸을 때 더 큰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타격 가능한 부분, 이 부분이랑은 같이 있어야 되는, 꼭 같이 있어야 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타격용 드라이버로 찌든 비트를 빵 하고 때렸을 때 안쪽에 고착되어 있는 부분을 타격해서 조금 풀려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아무리 때려서 고착화된 비트가 조금 풀렸다고 할지언정 그거를 손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큰 힘을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앞쪽을 육각 너트 형식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망치로 때렸을 때, 아 이건 너무 과하고, 이런 망치로 때렸을 때 이런 첼라로 쉽게 돌려서 뺄 수가 있겠죠. 뒤쪽이 움푹 파여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손가락 끝 감각은 예민하잖아요. 작은 비틀들을 작업할 때 최적의 그립감으로 작업을 하도록 패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엔지니어 제품들 보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잘 만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잘 만들긴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잘 만드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땅땅하게, 앙!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 튼튼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쪽에 이유가 나와요. 두 번째 구성품, 그냥 비트 연결대거든요. 보통 우리가 비트 연결대는 그냥 안쪽에 깊숙하게 붙어있는 볼트를, 피스를 풀어내라,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것도 타격용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박아놓고도 타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하인드가 있는데, 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볼품없게 만들어놨잖아요. 앞쪽 비트는 광도 나고 앞쪽에 타격이 돼야 되는 부분만 뭔가 열처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면, 얘는 느낌이 쎄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볼품없게 만들어놨지? 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더니 타격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 깊숙하게 박혀있는 비트들까지 타격해서 풀어낼 수가 있으니 제대로 된 추가 구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조인트. 이건 성능을 다 떠나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유니버셜 조인트 뭐 할 때 쓰시는 건지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가 피스를 구석에다가 박아야 되는 경우 흔하게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드라이버 대를 끼워도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려서 제끼게 되면 꺾이는 비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꺾어서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게 요 유니버셜 조인트의 역할인 거죠. 여기서 꿀팁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인트에 붙어있는 요 가드라고 부르죠. 이 부분이 해제와 잠금 역할만 하는 거라고 보통 알고들 계시잖아요. 요거 잡고 작업을 하실 때 놓고 제끼죠. 이 부분을 손으로 쥐고 작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허공에서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헛도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잡고 눌러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나 제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소리 다 가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탈하지 않고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석입니다. 그게 뭐냐, 요 잠금 부분을 내렸을 때 보통은 허르륵 하고 내려오길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들고 제껴야지 내려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런 커버 부분 사이로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방금 보셨겠지만 뒤쪽에 고분익을 달아놔서 커버를 씌웠을 때 이물질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그렇죠, 요 비트 처음 보는 비트죠. 야, 이게 잘 안 빠지는데 제가 손이 땀이 많아서 이렇게 빼서 보여드리게 되면 양면 비트예요. 이 제품도 양면 비트, NZ비트, MZ비트 셋 다 호환 가능한 헤드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잘 빠지지도 않는 안쪽에서 잡아주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의 포지션으로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용으로, 비상용으로, 상시 구비용으로 출시가 됐구나. 말을 연결하면 뭐죠? 전문가분들이 상시로 구비를 하고 다니시다가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구 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린 엔지니어에서 출시한 드라이버 세트 각 세 세트를 나눔 비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눔 비트 신청을 해주신 분 안에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명불허전 엔지니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첨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딴 걸 다 떠나서 연결대를 타격용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한 단계 더 생각을 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